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간로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이언트 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라이너의 클래시 로얄. 제가 일단 무료 상자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상자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자, 보석 2개, 내전탑 3개, 오, 화살 4개. 아, 그래도 에픽 하나 나와줘야죠. 자, 골드 53개, 미니언 패거리 6장, 파이어볼. 자, 그리고 실버 상자부터 열어봅니다. 56골드, 폭탄병 6장. 와우, 해골 군대! 대박이네요. 자, 기분이 좋네요. 자, 52골드, 3폭탄병, 미니언 패거리 4장. 자, 그리고 실버 상자 마지막입니다. 51골드, 폭탄병 6장. 오, 바바리안 오두막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자이언트 상자가 나오겠네요. 이거는 음악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갑니다. 자이언트 상자. 간다! 1359골드! 1395골드. 아, 1359골드. 1359골드입니다. 자, 그 다음. 바바리안 오두막 6장. 자, 그 다음. 마법사 12장! 마법사 12장! 마법사 12장입니다, 여러분. 무려 12장. 한 방에 12장. 자, 그 다음. 아처 166장! 아처 166장이에요! 대박입니다! 와. 와, 세상에 고맙네요! 아, 클래시 로얄 고마워요! 자, 지금 전투대, 지금 사용하는 거에서 일단 고블린 오두막부터, 골부터 일단 하고, 자, 아무튼, 지금 받은 것 중에 당장 쓰는 건 없겠지만, 여기서 마법사, 3레벨 가야죠! 그렇습니다. 일단 3레벨 가놓고, 자, 그 다음에 바로 크라운 상자를 얻기 위해서 요번 시간도 달려보겠습니다. 아, 덱을 제가 이걸 쓰는 게 아니고 2번을 쓰는 건데, 그죠? 네, 이게 해골 폭파, 그리고 해골과 폭파의 콜라보다. 그래서 해폭콜 덱이죠. 해폭콜 덱. 네, 이름이 좀 이상해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해골 폭탄, 해골과 폭탄의 콜라보레이션, 해폭콜 덱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아, 드래곤. 네, 화살 한번 맞고. 자, 요즘 세상의 베이비 드래곤.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뭐, 아무튼 상대는 잘하는 것 같네요. 폭탄병까지. 마법사 4레벨이에요. 자, 마법사 4레벨이면 거의 깡패거든요. 4레벨 마법사면 깡패인데. 자, 머스킷도 잘못 넣었고요, 지금. 자, 실수가 좀 많아요. 자, 머스킷 들어간 위치가 잘못돼서.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한쪽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게다가 저쪽, 저 파이어볼은 무척 아팠고요. 자이언트. 자, 그래도 이 공격은 강력했다. 통했습니다. 일단 막는 걸로 충분해. 자, 막는 걸로 충분하고. 일단 수비적으로. 자, 한번 막고. 후반으로 가면 유리할 거라는 생각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간이나 벌고. 수비합시다, 수비. 자, 이렇게 수비를 하다 보면 반격의 때가 오죠.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반격의 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 물량을 막을 수 없거든요. 물량은 절대 못 막습니다. 막았네요. 상대 실력도 대단합니다. 이 물량 못 막을 거라고 봤는데 끝내 막았어. 한 대만 때리면 돼, 자이언트! 와, 상대의 수비 능력 엄청납니다. 하지만 저는 화살만 뽑으면 돼요. 화살만, 화살 한 장 뽑으면 끝나요. 끝나요. 끝났어요. 안녕. 그렇습니다. 화살 한 장 뽑으면 끝나는 게임. 3크라운 고맙네요. 저판은 덱을 잘못 골라서 졌다고 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판. 이번 판은 나온 게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상대 왼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골 군대로 막을 수 있고, 이걸로도 데미지 상당히 입었기 때문에. 자이언트 폭탄병, 폭탄병 뒤로, 뒤로, 그치. 요거 세요. 맞기 힘들어요. 세기 때문에. 자, 이번엔 타깃을 바꿉니다. 방향전환도 막혔고요. 상대도 공중 유닛 수는 없어요. 막 다 끝나겠는데 이거? 됐고.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이쪽을 노리기가 편해. 자, 일단 무한수비 한번 가봅시다.
자이언트 한 대만 때리면 돼. 한 대만. 그렇죠. 아, 이겼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긴다. 자, 올라갑시다. 자, 이번에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침착하게. 자, 가보자고요. 아, 마법사 저 좀 무섭죠. 마법사를 상대할 때는 물량이 안 통해서 더더욱 무서운데, 안 통해도 물량으로 조금씩 때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쪽에 머스킷을 놔서 그래도 번개 마법 역시 무섭고요. 상대 움직임이 없네요. 페카. 자, 화살이 있나요? 페카는 물량이 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폭탄 타워까지 깔아서 일단은 수비에만 신경을 써주고, 또 벌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벌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머스킷 깔아주고, 앞쪽에 폭탄병. 자칫 머스킷 혼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을 폭탄병까지 집어넣어서 막아내주는 모습. 네, 데미지 훌륭하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타워 공방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비부터 굳힌 다음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좀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정도면 답답할 만도 하기 때문에. 자, 왼쪽 오른쪽 갈라섰죠. 자, 왼쪽에는 자이언트의 머스킷, 오른쪽은 물량입니다. 자, 머스킷 두 마리에요. 화력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는 깨졌어요. 깨졌죠. 그렇습니다. 자,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가 끝나기 직전에 타워를 부수는 것도 좋은 작전이 될 수 있죠. 상대방에게 후반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연패에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자이언트 머스킷. 와, 진짜 해골 너무 싫어. 아, 결국 데미지를 주는데 실패했네요. 자, 어떻게 고블린 창병이라. 아, 와, 진짜 너무 강한 덱을 상대가 선보이고 있네요. 자, 막아내는 폼이 보통이 아닙니다.
좀 바뀔 것 같아. 아,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막아냈어. 와, 이거 어쩌란 말인가. 자, 굉장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자, 현재 승패는 읽을 수가 없는 상태. 어쨌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으로 가줘야 돼요. 어쨌든 데미지 300만 넣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간다, 물량이다! 아, 이겼네요. 자, 이겼습니다. 우와. 자, 지금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네. 마음이 급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네요. 네, 미니언 패거리, 아처 6장, 레전탑 11장, 머스킷 2장이었습니다. 아, 아깝네요. 요거 역시 기존 덱이 좋은가요? 저랑 맞는 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랑 맞는 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 덱이 저랑은 잘 맞는데. 화살을 봤으니까 해골 군대가 가도 돼요. 해골 군대는 수비로만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아, 미녀 군대 안 나오네. 자, 됐고요. 역시 이 덱이 저랑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저랑은 잘 맞지 않는가. 자,
자, 이렇게 되면 화가 날 테고. 프린스는 이걸로. 끝까지 방어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네. 패배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왜냐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 그렇습니다. 자, 이 덱이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덱이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는 자, 초반 찌르기를 노리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고. 머스킷을 깔아보고. 아, 이 공방은 결국 저의 패배네요. 전 한 대 맞았으니까요. 때리긴 했는데. 자, 좋습니다. 어이구,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었네요. 저 오늘 할 게 많은데, 되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지금 클래시 로얄만 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막고, 막아주고. 자이언트 폭탄맨 이거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긴 거잖아. 왜 웃죠? 아, 내가 이겼는데 왜 웃어? 이상한 사람이 많네요. 역시 이 해폭콜 덱이 네, 세긴 세요. 이 해폭콜 덱이야말로 좀 어느 정도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덱이지 않을까. 자, 더블오브.
자, 거울 카드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뭐 거울 카드를 이용해서 아주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을 했는데요. 아, 이건 진짜. 아, 이건 못 맞고 뚫렸네요. 자, 그리고 방어 붙이는 듯한 상대방. 자, 자이언트 보낸다고 해도 썩 미래가 있어 보이진 않고. 아, 머스킷! 일단 방어부터 굳히고 생각을 좀 해보자. 화살 썼어. 어차피 화살 마법으로 무승부예요. 당연히. 자, 방어 고치고요. 아, 이게 너무 싫다. 자, 못 막아, 못 막아. DPS 엄청나. 끝났다! 아, 이겼네요. 와. 와, 상대도 진짜 잘했네요. 한 번에. 한 번의 실수가 상대방과 저 사이에 승부를 가른 거네요. 자. 갑니다. 엘릭서 정제소. 무서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겼다. 상대방이 게임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빠르게 머스킷 넣어서 게임 끝내려는 라이너의 모습이고요. 아, 정말 엄크의 승리네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크라운 상자는 열고요. 자, 오늘 최초로 두번 엽니다. 자, 됐고요. 해고 명사, 화살, 머스킷. 자, 갑니다. 자, 요번 판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기고 끝낼게요. 지어야죠. 못 이겨요. 근데 상대 8레벨이에요. 터가가 8레벨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죠? 아니구나. 하는군. 호크라이더가 7레벨이에요.
무섭다, 너무 무섭다. 모든 게 레벨이 다 높네. 와. 열심히 때려도 비슷할까 말까 한 수준. 이것도 머스키 찬찬히. 차근차근 막는 것만 신경쓰자. 어차피 상대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약간 미스매치 같은 모양으로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기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 골렘. 이거 봐, 이거 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걸 군데. 자, 최대한 이득 보면서. 하면서 승부의 의미를 좀 두고 아, 오, 이겼다. 오, 바로 이겼어. 야, 넘어가면서 이겼어. 바로 서든데스 넘어가면서 넘어간과 동시에 1699점. 1점만 더 있으면 장인의 작업실인데 1699점. 한 번 더 이겨야 돼요. 한 시간에 했는데 한 번을 더 이겨야 돼요. 1699점이 뭐야? 이게 장난하나요?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와, 1699점은 나의 멘탈을 너무 파괴하네. 엘릭서 정제소. 아, 이걸 나 이거 막을 방법을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막으면 되는구나. 자, 지금 여유있어. 잘못 잘하면 뚫리겠다. 아, 내 건 막히는데 상대 건 못 막아. 아, 프린스! 여기서까지 날 괴롭히네. 자, 저 엘릭서 정제소로 스노우볼링이 되기 때문에. 아, 1점. 엘릭서 정제소 두 개예요. 답 없네요. 하. 아하! 폭탄을 왜 놨지나? 못 이긴다는 거 알겠는데. 자, 이 어떤 저의 멘탈은 이미 파괴된 지 오래고요. 여러분, 1점 남았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1699점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거짓말처럼 1699점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이래봤자 답은 없죠. 진짜 1699점이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로. 아, 이겼네요. 가나요? 아, 25점. 1697점. 아까는 1699, 이번엔 1697. 아, 상대방이 좋아하고 있어요. 아, 좋아하지마. 너한테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냥 좋아하지만 말아줘. 자, 조금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아, 얼음마법사 없어. 이게 뭐냐, 얼음마법사. 와, 진짜 너무하네. 방금 뭐였죠? 가라 자이언트. 어디서 구했을까 얼음마법사. 안돼, 못 막아. 막을 수가 없어. 해골군대. 해골군대 제발. 아, 얼음마법사. 저 얼음마법사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기절할 것 같아요. 아, 머스킷이 아니라 화살을 쐈으면. 자, 이제 수비만 하면 돼. 수비야. 수비, 모든 걸 입고 수비만 해. 안 돼. 드디어 이겼다. 왔습니다, 장인의 작업실. 1726점이고요. 드디어 장인의 작업실로 왔네요. 아, 마법사의 계곡은 너무 지루했어. 자, 장인의 작업실로 왔고요. 그 다음 로얄 아레나, 그 다음 전설 아레나입니다. 자, 장인의 작업실. 자, 골렘을 얻을 수 있는 장인의 작업실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의 길 아레나 6도달, 네, 받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넘게 게임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좀 편집이 됐을 거예요. 네,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 댓글에 링크로 링크를 클릭하면 클래시 로얄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실행 한 번만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다운해서 실행 한 번만 해주시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